안녕하세요. 회원증 발급이요? 성북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셨나요? 아, 네. 그럼 신분증 확인 후 회원증 발급해드릴게요. 회원님 성함이 용자님이요? 어쩐지 익숙한 이름이네. 발급되었습니다. 이 회원증 하나로 성북구립도서관 14곳 전체 이용 가능하시고요. 각 도서관별 5권, 전체 도서관에서 20권 대출 가능하세요. 아, 네, 이렇게 3권 대출하시겠어요? 네, 오늘 대출하시면 2주 후에 반납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번 주에 여행 가신다고요? 못 읽은 책은 내일부터 1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세요. 네. 네. 그럼 안녕히 가세요. 신작 도서 검수 좀 해볼까? 아, 네. 아, 찾으시는 책이 서가에 없다고요? 네. 성북구립도서관이 짱이야 라는 책이요. 제가 검색해 볼게요. 이 책은 지금 다른 분이 대출하셨네요. 홈페이지나 성북유도서관 어플로 해당 책을 예약하실 수 있고요. 예약하신 책이 도착하면 문자로 알려드려요. 네! 아, 네. 5권까지 예약하실 수 있어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벌써 상호대차 도서 도착할 시간이네. 이 책이 뭐냐고요? 아, 상호대차 신청 도서인데요. 상호대차란 다른 도서관의 책을 내가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. 네. 네, 그렇죠. 내가 보고 싶은데 우리 도서관엔 없고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은 상호대차 신청하시면 돼요.
상호대차는 4권 신청하실 수 있어요. 아참, 이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. 무인 이야기요. 2권까지 신청 가능하시고요. 원하는 책을 무인 예약 신청하시면 해당 책을 지정한 지하철역이나 성북구청, 성북청소년문화의 집 무인 예약 대출기에 투입해드려요. 성북구립도서관은 다른 구의 도서관보다 무인 예약 대출기 수도 많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네. 그럼 즐거운 도서관 이용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